침대는 없고 이불은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I'm sure you know the meaning of 두 개의 sentences. When you want to combine 두 개의 sentences in 한 개의 sentence, you can use go. 있습니다의 오리지널 폼이 뭐예요? 네, 있다. 오리지널 폼에서 다의 x plus go. So, 컵이 있고 그릇이 있습니다. Then, 침대는 없습니다. 이불은 있습니다. Can you combine these sentences? 네, 없습니다의 오리지널 폼 없다에서 다의 x plus go. So, 침대는 없고 이불은 있습니다. Now, please combine sentences. 여동생은 있고 남동생은 없습니다. 리안 씨는 일을 하고 여동생은 식사합니다. 제시카 씨는 딸기를 먹고 형은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직장 동료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동생은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동생은 텔레비전을 보고 저는 공부합니다. Now please look at the pictures and make sentences. 반장님은 전화하고 리안 씨는 일을 합니다. 최시원 씨는 식사하고 형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침대는 없고 이불은 있습니다.